울산 현대입니다. 김용대 골키퍼, 이기재, 김치곤, 강민수, 김태환, 구본상, 마스다, 코바, 한상훈, 김승준, 이정엽 선수입니다. 울산 현대 대 전북 현대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왼쪽에 원정팀 전북, 오른쪽에 홈팀 울산입니다. 뭐 최근에 경기들 보면 약간 회추한 느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이기재 깔아줍니다. 이선에서 코바 오른발! 네. 무릎 앉아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 번스터 골키퍼 시작하겠습니다. 네. 막아냈어! 리바운드 볼! 걷어냈습니다. 코바의 강력한 네. 오른발 슈팅! 자, 오래간만에 역습 만들어 가나요?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자, 오, 이장훈 선수네요. 이장훈 슈팅! 역구물입니다. 역구물! 만들어내지 네. 못했습니다. 이정협! 패스가 됐죠. 아, 지금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울산 대 전북의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득점 없이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자, 울산 현대 대 전북 현대의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열차 어디로 튀지 갑니다. 코바 침투하죠? 네. 반대도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측면에서 크로스! 차스! 차스! 헤딩! 막아냈다! 콘솔테!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콘솔테, 이게 바로 슈퍼세이브죠? 네. 라인에서 딱 멈춘 것 같은데요? 네, 오버래핑 크로스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죠. 볼까요? 네, 이 두 번째 세컨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려줍니다. 먼저 헤딩! 막아냅니다! 콘솔테! 올려줍니다. 헤딩! 떨궈주고, 오른발! 네, 펀치! 구본상이 때렸습니다. 스킨도 참 좋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펀치합니다. 네. 차스예요. 역습이에요. 울산 차스입니다. 네. 차스입니다. 차스입니다. 4대1, 4대4.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자, 강민수 있고요. 코바! 코바! 장면입니다! 아, 지금 울산으로서 너무나 좋은 기회였었는데. 네. 1호! 네. 경기 종료됩니다. 울산 현대 대 전북 현대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득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